장로교육원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원고를 보내고 또 어쩌다가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새벽 1시에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5시에 일어나서 또 준비하고 7시에 8시에 발인 예배가 있어가지고 경안로에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8시에 발인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발인 예배 드리고 또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장로교육원에서 이제 내가 총회장으로서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마지막 설교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원고는 한 달 전에 보내가지고 원고 다 잊어먹어버렸습니다. 아니 한 달 전에는 은혜가 충만했었는데 아니 한 달 동안 이거 안 하고 있으니까 다 감춰놨다가 다시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섰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바디메오, 바디메오와 예수님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길거리 앉아서 겉옷을 입고 그옷을 입고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다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